오늘 성경은 장식이 33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식이 33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자신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입니다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나라에서는 세일로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봤담 아래서부터.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이 가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2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 주제를 비슷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이죠. 비슷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은, 어, 장식이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어, 야곱과 에스가 제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어, 99살 정도 됐다는 거죠. 99살. 어, 그렇게 됐습니다. 아, 우리는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 야곱은, 어, 약복강변에서 그 사건으로 삶의 변곡점을 겪었지만 터닝포인트예요 변곡점을 겪었지만은 여전히 야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삶에 나타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 의롭게 인정되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이지만은 성화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냥 없이 훈련해야 된다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도상, 닮아가는 과정 이런 거예요. 난 예수 믿어서 끝났습니다 하고 그 성장이 멈추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멈춘 것은 그 사람 사실은 교회는 다닐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을 닮고 내 말하는 것이 예수님 닮고 내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는 것은 가끔씩 가끔씩 아니 자주 그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나타났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럼 뭐를 닮는단 말인가 내 상각이 닮는단 말이고 내 언어가 닮는단 말이고 내 행위가 닮는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은 야곱은 함께 가자 이제 우리 함께 가자. 한그에서의 곱면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죠. 13절. 제가 13절, 1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그러니까 그 자식의 첫째가 루벤이잖아요. 레가 난유 루벤데, 루, 루벤의 나이가 기껏해야 13살 정도 된다는 거죠. 어, 계산함 나오죠? 어, 계산. 그래서 어, 이제 라이를 위해서 어, 어 7년. 그다음에 가축을 위해서 6년.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거니까 7 플러스 6 하면은 13살이나 14살이나 그 어간이 된다는 거죠. 기. 끝에야 13살, 14살 되니까 어른들이 걸어도 한 달이 걸리는 그 귀걸음을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 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셰일로 가서 셰일은 바로 그에스가 사는 동네죠. 일로 가서 내 네, 주께 나가리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 18절 한보 18절 야곱이 밭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 사실 야곱이 가야할 행선지는 베들입니다. 베들. 베델. 어. 그러면 장세기 28장 18절 22절 18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 이것이 야곱이 사닥다리를 경험했던 그 베델 사건이 나오죠. 그 부분을 한번 좀 환기하는 의미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세기 28장 18절에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사닥다리 그일 위에 아침에 일어나 산 일입니다.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20절. 야곱이 소나 예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소원했던 현장이 바로 비트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31장, 창세기 31장 1 3절을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 야곱에게 베데를 환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여서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계속 베데를 지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무른다는 거죠. 그러면 베델과 세겜의 거리는, 어, 약한 30km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km는 뭡니까? 4, 8에 한 70여리가 되는, 70여리보다 조금, 75리죠. 75리. 70오리 한 75리 정도 되는 그런, 음, 지역이라는 것이요. 베델과 세겜의 거리가 비슷하지만 다른 곳이에요. 어 그래서 비슷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100%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야곱은 베들레가지 않고 세겜 성에 갔을까? 아, 갔을까? 이건 추측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한마디로 돈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해요. 돈은 어제나 지금이나 중요한 거니까 돈 때문이 아닌가. 아, 여러분, 베델은, 어, 야곱이 잤던 그 베델은 광야였습니다. 인적이 없는 광야였어요. 그러나 세겜은 오늘 표현으로 보면 세겜 성이라 이렇게 해서 성읍이라는 거죠. 돈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돈을 버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럼 왜 야곱에게 돈이 문제가 됐을까? 아, 야곱은 형 에서에게 예물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 예물이 쭉 나옵니다.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곳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어느 사람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 요즘 염소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검, 예, 하고 요즘 낙타 값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낙유 값이 얼마 정도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까 이, 이 금액이,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드린 그 금액이 합계가 5억 8,850만 원 정도 된답니다. 5억 8,850만 원. 야곱은 그 당시에 너무 화급한 나머지. 정말 하급하잖아요. 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했으니까 이건, 이건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아직 우리 형이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 이건 나 잘못하면 곤육상쟁이 일어나면 피비린내나고 박살이 나겠다 하는 너무 화급한 나머지 형 예세에게 많은 예물을 줬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는 배들보다 광야인 베델보다 돈이 모이고 돈이, 돈을 벌수 있는 책임성읍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돈좀 모고, 그 다음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거 추축이에요, 저희 추축이에요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김성 앞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식기 33장 19절이죠. 오늘 본문 1 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이 크시타란 것은 은전의 단인데 어, 그러니까 일 크시타는요 양한 마리 값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고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 오늘 이 세겸과 아, 이 베데를 비교하면 요 정말 비슷해요 야곱의 순종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베들과 아주 가까운 거리인 세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들에서 쌓아야 할 재단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세겜에서 쌓았습니다.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비슷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아, 비슷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제 내일 배울 거죠. 장식기 34장에서 야곱은 세겜에서 멸족의 디나사건으로 멸족의 위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멸조. 어. 그때 그 엄청난 가족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때 한 얘기가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고 얘기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자 얘기하잖아요 결국 오늘 이 야급의 순종이 제대로 된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은 그 야급이 결국 그 순종이 적당한 순종 비슷한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34정 티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결국 적당한 순종, 비슷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란 겁니다. 순종에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슷한 순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 비슷한 순종이 어떤 것이 있을까?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오는 건가? 비스무리하게 남들이 보면 순종하는 것같은지만은그 순종이 하나님 볼 때는 온전하지 못하고, 어, 천적이지 못한 그런 순종을 해오면서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로는 미루는 순종. 미루는 순종은 있다는 거죠. 미루는 순종. 이 비슷한 순종이란 겁니다. 뭐를 미루는가? 순종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 키워놓고 아이들 키워놓고 또 집장만 해놓고 이렇게 순종을 자꾸만 미루는 그런 순종은 그런 순종은 그것은 비슷한 순종이라고 말해 주십시또두 번째로 부분적인 순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자리 잡으면 제대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순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의 뭐 시간이나 뭐 여러 걸 대비하면 될 거예요. 부분적인 순정.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 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게 아닙니까. 뭐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내가 자리를 잡으면은 제대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 다음에 세, 세 번째로 선택적인 순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순종인데, 이 선택적인 순종이란 뭐냐면은 하고 싶은 것은 순종해요. 내 관심이 있고. 어.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하는 것, 선택. 이것도 비슷한 순종이 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대 의사 선교사 얘기 제가 언니가 여러분들이 들은 적 있죠? 음, 몽골 지역에 선교사 했는데 이분이 입으로 직접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의사였습니다. 어, 의과 의사였습니다. 의과 의사. 아이분이 그 젊은 시절에 그 의대생을 단 의대생 살때그 어느 집회에서 어,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일어나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뭐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40이 가까운 겁니다. 액과 의사가 40일 때는요, 가장 민첩하고 그 액과 기술이, 수술 기술이 이렇게 올라갈 때라는 거죠. 어, 그때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간호사인 부인한테 여보, 나, 선교사 나가야 되겠어? 어. 불쌍한 사람들,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 내가 받온 이슬을 펼치면서 사역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럴까? 부인이 깜짝 놀랐어, 깜짝 놀어 어. 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간호사 있는데. 어. 어. 지금 아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는데, 예, 예. 어.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신데, 어디를 나가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지금 당신이 여기를 나가게 되면 얼마나 액과 기술이 떨어지는지, 금 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어? 컨퍼런스를 하면서 달라지는데, 달라지는데 당신이 나가서 7년, 10년 이렇게 했으면, 당신은 의, 의사, 의사로서 도태되고 말 텐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그리고 그 부인이 반대했어요. 그랬더니까 또한한 한 일주일 있다면 나가야 될것같아 하도 그, 그 마음이 확고하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그요 그래, 가는 건 좋은데, 가는 건 좋은데, 우리 아들, 대학 진학하는 거, 진학만 시켜놓고 가자고. 그렇게 했어요. 대학만 진학. 그큰 문제가 아닙니까? 대학만 진학. 아, 이때 지금 고등학교 사망인데 공부를 한참 할 때, 가느니, 오느니 부모님이 떠나야 되니, 아, 이거 이게, 이게 어떻게 자기 정서를 찾지 못해서, 어, 이 대학에 떨어진 다음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하자고. 근데 이 남편이 노하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아그리고또 며칠 있다가 또 생각해서 뭐라 하면 지금 늙으신 어머님이 어, 계시는데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병중에 그래서 곧 이렇게 어, 이제 어, 하늘나라 가시면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다 가자고 귀그 끝에 어, 5년 10년 사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좀 매달렸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내 삶에 황금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 의사가 왜 액과 의사로서 이 40대에 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내 삶의 찌꺼기 이거다 하고 저거다 하고 그래서 뭐 남는 걸 이거 드리고 싶지 않고 내 삶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래. 어. 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내 삶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래. 나도 액과 의사로서 40대가 가장 중요하고 그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한 5년, 7년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될지도 난 몰라. 한국에서. 사, 당신이 판단하는 게 맞아. 그렇지만 내 삶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나는 그거 드리고 싶어. 난 나갈 거야.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예. 아, 여러분. 오늘또 야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기 합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염려하던 것다 죽게 맡기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죽게서 내 삶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를 읽어 나가 것을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야곱이 사실 행선지가 베들이 되어 있지만은 델들 근처 그 가까운 시김에 자리를 며물면서 삶을 이굴려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순종은 하긴 했지만은 그것은 비슷한 순종이란 단어를 꺼내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순종하네 하지만은 신용은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순종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그런 순종을 했는지 아니면은 내 이야기를 마이스토리를 쓰려고 노력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입을 열어 온전한 순종, 제대로 순종하게 합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 번째 헌금을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눈가에 번진 눈물 자국. 우리 입과에 새어나오는 그런 한숨도 놓치지 않고 살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우리 삶의 여정에서 간섭하심과 그 섬세하심과 그 구체적인 그 사랑을 경험하는 헌금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만 가보면은요 생각나는 것이 우리 아들 딸이고 우리 손자 손녀인 우리 가족들이 아닙니까? 그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참으로 해외에서 직장 생활, 아 그리고 또 사업 또 학문 도야 이렇게 애쓰는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또이제 우리 한국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군대에 나가서 낯설은 지휘관과 낯설은 전투들과 더불어 낯선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생활하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참으로 마지막 7주 이제 한 3, 4일, 10일 동안 질주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챙겨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흐트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축조하여 그들이 목표한 바를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나가는 우리 자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수험한 다음에 기쁜 얼굴로 감사한 얼굴로 자신만만한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자손들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이제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싶어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러 인간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출생을 원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런 문제들을 쭉 살펴볼 때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드리며 오늘도 겸손히 손을 모으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과 주의 권세가 우리 사손들에게 임하기를 이 새벽에 강구 드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 이제 추수감사절, 아, 특별 새벽기도를 제대로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을철, 성스럽고 아름다운 영적 성장의 마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낮의 분주함들을다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결실하는 이런 우주 만물처럼 하나님 앞에 마디를 만들어서 또 다른 성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절기,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교우들 또 가정에서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준비한 우리 교우들이 한날을 선한 동안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돌리옵나이다 아멘